관광의 2번부터 가겠습니다. 아, 문장 삽입 유형이네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어디 봐? 밑짐을 봐야 돼. 아, 어디까지 봐야 돼요? 2번 앞까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올라가라 있습니다. 여기서도 올드 뉴 저더라. 자, 단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베리 매드. 여기는 눈에 안 보이네. 그쵸? 네. 베리 걔는 사람 이름이고. 4번 앞에 그렇죠. 그랜.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여기서 밑에 거에서 찾으면 여기 있네. Two men long short. 그다음에 when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to make a long story가 무슨 말이에요? 요약해서 이죠. 요약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인과죠. 그래서 이겁니다. 왜는 예시겠죠, 그죠? 예시. 맞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갑니다. 자, 이제 누가 해볼까요? 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얘는 말이죠. One of the world's greatest mathematician이니까 수학자네요, 그죠? Has always 항상 been a prodigy였습니다. 뭐였대? Prodigy가 뭐야? 영재죠. 영재 뭐야? 영재 똑똑하네요. 그렇죠. 똑똑했다 이 말이야. 얘는 수학자인데 똑똑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냥. He left the Bronx High School of Science. 과학고등학교를 랩트했다. 뭐야? 떠났다. 그죠? 떠났다. So, after 뭐한 후에 his junior year. 여기 3학년이죠? 3학년 후에 자,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go directly 직접 어디 가려고? MI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내용 묻겠지.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냥 사람 이야기야 그냥. 자, he left MIT. MIT를 떠났습니다. After his sophomore year. Sophomore 뭐예요? 2학년이죠. 2학년 마치고 MIT를 떠났으면 to go to Princeton. Princeton에 가기 위해서. For graduate study. 뭐를 위해서? Graduate study. 이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Graduate school이라고 그러죠? Graduate school. 뭐 이렇게 합치면 이게 대학원이야. Graduate student이 뭐야? 대학원생이 되겠지. 그렇지, 대학원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학부생은 뭐라고 해? 대학원 가기 전에 애들은 주주던 앞에다가 언더 붙여요. 언더 graduate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더 graduate 하면 학부생이 된다. 학부생이라는 게 대학교 1, 2, 3, 4까지를 얘기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얘가 이제 무슨 수학자인데 학교 댕기고 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위로 갑니다. This, 첫 번째 단어 나왔죠? This little fact. 시작. 이 작은 사실이 evidently, 자, 분명히 caused, 야기했습니다. No end of headache. 그렇죠. 두통에 no end니까 끝이 없어. 끝없는 두통을 야기했습니다. 목적어죠. 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죠. As Barry's career unfolded. Unfold가 뭐야? 아, 펼쳐지다. Fold는 접는 건데 unfold는 펼치는 거지. 그러면 베리의 직업, 직장 생활이 펼쳐져 감에 따라 이 작은 사실이 머리 아프게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찾으라고? 예. 뭐 찾죠? New, old하고 new 찾는 거죠? 그럼 new가 뭔데? 그거 작은 거 펼쳐질 때마다 머리 어,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지 머리 아프다. 아, headache 이거죠 이거. 자, headache 머리 아프. 이거 new죠 new. 그러면 this 요 작은 요 this가 바로 old지. 네. 그러면 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픈 내용이 그 뒤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갑니다. 자, 종아리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Barry told me. 베리가 나에게 말. 베리가 누구야? 친구. 베리가 누구야? 베리가. 자기. 네. 그치, 수학자. 그죠? 베리가 나한테 말했는데요. He also. 자, 지금까지 걔가 어디 어디 통과했냐면, 무슨 고등, 과고 나온 다음에, 그죠? MIT 가고, MIT 끝난 다음에, 프린스턴 갔죠. 그죠? 또한, 프린스턴 떠났죠. After 1 year. 1년 후에 to go study in England. 영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계속 떠났는데 문제는 뭐야 지금? 머리 아프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계속 떠난다는 얘기지? 네. 공부하고 떠나고 또 공부하고 떠나고 또 공부하고.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졸업을 못 아, 졸업을 안 하고 다 중간에 떠나지. 계속 하다가 떠나고 하다가 떠나고. 자, 요약하면 이 말이지. 네? 요약하면 only degree. 유일한 그럼 돼요 얘는 유일한 학위는 that Matthew ever got 이것도 갑자기 또 마쭈라고 이 마쭈가 누구야? 베리 마드로 베리죠 베리 그렇지 이게 베리죠 야 베리가 get 가진 유일한 학위는 was the PhD Princeton 프린스턴에서 받은 박사 학위뿐이었다 됐나요? 그러면 학위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아, 이제 학위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 어디 지났지? MIT도 갔고 프린스턴 갔고 영국도 갔는데, 남은 거는 프린스턴에서 받은 박사 학위 하나야.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럼 프린스턴에서 받은 박사 학위 하나니까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약간 이게 부정적인 어감을 여기서 준 거야. 맞지?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어감을 두고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사소한 것들이 머리 아프겠습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야. 머리 아프겠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런 사소한 것들이 뭐야? 머리가 아프겠는데 요 사소한 게 뭔데? 그 하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요 사소한 게 바로 박사학위 하나, 박사학위 한 개죠. 한 개. 그럼 이제 영어로 된걸 연결하면 This little fact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10, 그렇지. 요게 16번으로 가는 거야. 16번에. 자,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요거죠. 요 only degree. 요거지. 이렇게 쭉 가서 일로 가야지. 아, 학위가 요거 하나야? 됐어? 그래서 이제 두통거리가 생기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뒤에가 맞는지. 뒤로 갑니다. When would he would submit his NSF grant proposal? 그가 그랜트라는 건저 여기도 잘 나오는데 보조금이야 보조금. 돈 받는 거지. 뭐요 단체 NSF의 보조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 he would invariably 항상이야. 그는 항상 be written, be written, be written 무슨 말이야? 수익. 그렇지. 이거 대의가 뭐야? 대의 제안서. 그렇지. 제안서죠. 제안서. 제안서를 야, 돈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이제 제안서를 보낸 거야. 나한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돈좀 주세요. 근데 이게 되돌아왔대.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야? 아,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렇지? With the request, 요청과 함께, for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정보를 더 주세요. About his high school diploma and college degree. 그러니까 고등학교 디플로마는 뭐야? 졸업장이죠. 졸업증서와 대학교 학위죠. 대학교 학위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서가 반송돼 온 거야. 자, 자, 그거 봐봐. 그러면 이 제안서가, 오케이, 자, 연결고리지. 제안서가 반송돼 왔어요. 머리 아파, 안 아파? 자, 이게 머리 아픈 사실인 거지. 그러면 요게 아까 위에 제시문에 있던, 제시문에 어딨냐면 요거죠, 이거. 아무 끝없는 두통이 바로 요게 아까 어디로 갔어? 몇 번이었죠, 우리가? 17번. 여기 17번으로 가는 거죠. 17번에 그렇지, 그렇지. 17번에 이렇게 그래서 되돌아왔다 말이야. 머리 아프다 이거지. 머리 아프.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되돌아서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을 더 길게 쓴 거야. 뭐 자세히. 아, 이제 행정조교인데요. 이제 메리라는 행정조교가 would write back. 다시 돌려 쓴 거야. 다시 이제 답장을 썼는데 say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is not the omission. 이거는 omission, omission 뭐예요? 아, 빠뜨린 게 아닙니다. 빠뜨린 게 아닙니다. PhD는 PhD 박사 학위가 professor 온리 디그리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지? 얘? 여기 지금 메리라는 애는 누구 조교야? 행정의 조교. 행정 조교가 누구 조교야? 아, 그 그렇지. 얘 베리 조교지. 베리 조교. 베리 조교가 이제 그 제안서가 반송돼 오니까 조교가 받았을 거 아니야. 조교가 보고 아까 요청해 달라고 이제 정보를 다시 달라고 했단 말이야. 학위가 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학위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아, 그게 탑니다라고 얘기해 줬단 얘기야. 오케이. 자, 몇 번이에요? 아, 7번.